밭에서 나는 쇠고기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지금 콩. 이제 GMO 걱정하시는데 GMO 전혀 걱정 없는 콩으로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 콩만 해도 좋은데 블랙푸드의 대명사 검은 콩도 넣어드립니다. 안토시아닌까지 챙겨보시고 여기에 또 검은 깨. 유기농 검정깨가 들어가서요. 네. 안토시아닌이 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국내산 발아현미까지 들어가고 쭉 지금 이제 보시는데 어머 이게 다 두 개 들어간 거 맞아야 하시는데 맞죠? 그럼요. 발화곡물 19가지, 국내산의 발화곡물 19가지의 영양까지 챙겨보실 수 있으니까 네. 단백질의 영양과 그리고 이 곡물의 탄수화물의 영양까지 같이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단순한 탄수화물이 아니라 이제 식물이 발화되면서 비타민이라든가 미네랄이라든가 무기질 이런 영양성분들이 몇 배나 극대화가 된대요. 그래서 이제 작은 양을 드셔도 내 몸에 좋은 영양을 드시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건데 저는 이거 참 편하고 좋더라고요. 오늘 방송에서 함께 하시면요. 삼육두유 중에서도 프리미엄 두유입니다. 네. 발화 19국이 들어가 있는 오늘 삼육두유를 가져가시는데 빨대 포장 다 이렇게 붙어서 가니까 따로 챙기실 필요도 없고요. 요거는 멸균 포장이기 때문에 따로 냉장고에 보관하실 필요도 없어요. 살짝 흔들어가지고 빨대만 꼽아서 드시면 되는데 요걸 지금 방송에서 한번 직접 따라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빛깔이 진하죠. 네, 아니 보세요? 검은 콩, 검은 깨 거기다가 이 곡물의 네. 영양까지 그득하게 들어있다는 거 네. 예, 눈으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맛을 볼게요. 손이 가려질 정도고 빛깔 자체가 검은 콩, 검은 깨가 들어가면서 약간 검은 색깔을 띠잖아요. 네, 되게 고소하고 맛있는 달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네, 아니 1등하는 이유가 좋은 재료도 있지만 굉장히 맛이 담백해요. 네. 그러니까 드시고 나서 맛있다. 그럼 애들은 또 찾게 되거든요. 그럼요. 아니 저희가 방송에서만 꽉 찬 7박스를 다 챙겨드리니까 맛있는 네. 두유 원하셨다면 얼른 들어오세요.